뭐가 비법이 있네. 뭐 하고 있는 거지? 사실 뭐 하시는 걸까요? 아니 어머니 좀 건강 비법 알려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아 이게 비법이에요. 그게 비법? 그러고 아 제가 아침마다 아 이렇게 골반이 틀어졌나 안 틀어졌나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확인을 해요. 골반이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. 제가 이게 오른쪽은 이게 90도가 됐잖아요. 이렇게 되면 이게 골반이 안 틀어진 거고요. 그리고 이쪽은 똑바로 그 90도가 안 되니까 여기는 약간 골반이 조금 틀어져 있는 거예요. 아 여기 또 올라가 있네. 아 저렇게. 오. 저것도 부지런해야 되겠다. 이거는 뭐죠? 저 골프 연습하나? 네, 골반 교정 스트레칭이에요. 근데 제가 오른쪽보다 왼쪽이 조금 골반이 약간 틀어져 있어요. 그래서 그거 지금 교정하고 있어요. 골반을 집에서 교정한다? 틀어진 쪽에 다리를 뒤로 놓고요. 골반 교정을 위해서 정미숙 씨가 아까 한 그 골프 비슷한 운동. 이게 스트레칭이 네,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? 네, 쉬워 보이기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관절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미숙 씨처럼 하는 게 장요근을 풀어주는 운동입니다. 예. 그래서 장요근은 그 요추 1번, 척추하고 골반하고 허벅지 내전근으로 연결되는 근육이거든요. 그러니까 얘를 늘려주는 방법은 반대쪽 상체를 이 무릎하고 멀리 가게 하면은 이게 늘어나거든요. 오, 되게 과학적이었구나. 왼쪽이 문제셨는데 발을 뒤로 뻗어서 장요근을 일단 좀 스트레칭 시킨 다음에 반대로 돌았잖아요. 예, 그래서 그러고 사진 다시 찍어보면 아까보다 교정이 되어 있다면 그날은 교정이 됐죠. 그 다음날 되면 또 같은 습관 나오면 또 교정이 안 되겠죠. 그래서 또 찍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매일 조금씩 해서 수정을 해나가면 이게 아마 습관이 되지 않을까.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.